그러니까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DJ 대통령은 IT 고속도로를 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생태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전국 각 고속도로에 전기 충전소 싹 인프라를 다 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녹색 그린 뉴딜 산업 전략을 나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혁신경제입니다. 이야기했어요. 대한상이 가서 강연을 막 박수를 쳤어. 근데 언론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냐. 그러고 나서 제가 2년 전인데 대선 끝나자마자 그 다음 해에 북경을 갔어요. 그때 북경 가니까 고속도로에 전기 충전소를 싹 깔았더라고요. 미국의 테슬라 불러다가 쫙 다 깔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세 가지 놀란 게 있었는데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뭐냐면은 북경 하늘이 진짜 깨끗한 거예요. 북경 그 2년 전에 제가 북경 왔을 때 완전 독가스 마셔가지고 두 달 동안 고생했거든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그 주재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보니까 진짜 깨끗해졌더라고요. 공산당이 뭐 일당제도니까 주변에 그 공장 싹 내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추운데 교실이 추워가지고 마당에 나와서 겨울에 공부를 하더라도 석탄을 못 대게 한다. 그러니까 뭐 확고하게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공격 많이 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 인민들을 대표하는 뭐 의원들이 우리가 가면은 뭐 생태 환경 이런 데 대해서 조금만 정보라도 얻으라고 엄청나게 미세먼지 얘기 나오고 우리가 약간 목에 딱 이렇게 깁스를 한다. 왜? 니들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어. 이런 식의 분위기였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는 가면 어떠냐면 걔들이 목에 탁 와봤다는 얘기야. 그럼 뭐라고 그러냐. 혹시 서울 미세먼지가 북경에 온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확고한 정책으로 임하고있다. 이렇게 그때가 언제였냐면 박원순 시장이 150억인가 이렇게 쏟아부어가지고 왜 저 며칠 동안 마스크가 아니라 전철을 전철 공장 타게 한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그러죠. 우리가 1년에 7조거든요 지금 미세먼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어떤 정책 시행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미지수. 왜? 현재의 정치권 절반의 정치 세력이 어떤 정책을 하면 근본적으로 그냥 막아서니까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치 구조. 근데 어쨌든 그래서 돈을 해마다 7조씩 쏟아부으면 미세먼지가 나아질까? 이 점에 대해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간편적인 정책. 돈을 쏟아붓는데 해법은 요원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는 북경은 이제 카드를 안 써요. 카드를 네? 다 그 저 QR코드로 해가지고 내가 앉아가지고 핸드폰에서 북경역에 몇 번째 있는 자전거를 2위 안 주고 예약해서 받단 말이에요. 슈퍼마켓 들어가도 뭘로 해요? 다 QR코드로 하지 카드를 안 씁니다. 우리 저기 자영업자 대책에 카드 수수료 인하 10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합니까? 카드를 안 쓰면 되죠. 이미 세계가 카드 단계를 넘어섰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카드를 넘어서 QR코드 실력이 없어서 그러냐? 그 실력, 그 기술은 중국보다 훨씬 앞서죠. 근데 왜 우리는 카드를 계속 쓰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라고 하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재벌 대기업의 확고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없애는 거예요. 왜 지금 뭐 서울에서 뭐 무슨 뭐 제로페이니 뭐니? 아니 자영업자 대책이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카드 쓰지 않으면 돼요. QR코드로 다 하면 돼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카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나? 왜 그런가? 그것이 누구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중국은 인프라를 고속도로에 다 전기 충전소에 깔고 그 북경 뒷골목에 가보면요 전기 자동차 생산 과잉을 해가지고 막 쌓여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려를 합니다. 지원금 주고 이렇게. 그렇게 정부가 생태 녹색 산업을 독려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전기 자동차, 전기 승용차 쓰시는 분 있어요? 졸라 비싸죠. 졸라 비싸서 못 쓰죠. 어? 근데 그럼 우리 현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기술이 없냐? 아니죠. 생산 안 해요. 왜? 왜죠? 돈이 안 나니까. 그 부품도 몇 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 망한다 이유로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뭘 하냐? 수소차 한다고 하면서 지금 한 10년, 15년 수명이 남아있는 휘발유차 열심히 팔아먹으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 어디에 걸려있나.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 그동안에 깔아놓은 인프라, 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말하자면 녹색 세계적인 혁신의 기본 가치, 녹색과는 정반대인 낡은 기반의 대기업의 먹거리,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산업, 혁신 산업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뭡니까? 자동차 분야, 반도체 분야, 그 다음에 뭐 바이오 분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현대 자동차의 그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앞으로 뭐 몇만 대 한다. 아, 그리고 앞으로 뭐 2030년 해봐야 몇 대 안 돼요. 응? 그러면 그 몇 대도요, 한번 보세요. 정부가 준 보조금을 딱 나누면 그 대수가 나와요. 어? 아니, 정부가 보조금 줘가지고 지금 현대자동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휘발유차 팔아먹고, 이 혁신은 니들 지원해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응?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계속 밀려오면서 삼성의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가 있지만, 거기도 메모리 반도체 파는데 그거부터 당장 지금 버는데 급급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 게 아니라 이쪽에 주력하려고 투자가 지연된 거예요. 그 지연된 투자에 정부가 23조나 쏟아부어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혁신 과제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심상정부가 정의당과 무슨 대안이 있나? 대안이 있죠. 대안이 있어요. 혁신은 우선 가치가 혁신돼야 돼요. 가치가. CO2를 배출하는 이런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점점 갈수록 퇴출되는 거예요. 가치 혁신이 돼야 돼요. 녹색, 인권. 응? 요즘에 뭐 전부 뭐 얼마 전에 퀴어 축제가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전부 전 세계 유력한 대기업들이 다 그거 지지.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팔리는 거예요. 가치 혁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반도체 뭐 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체 혁신이 돼야죠. 주체 혁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파리는 2020년도에 부터 친환경 자동차 유예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파리에. 캘리포니아도 25년부터 지금 10몇 년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를, 정부의 역할이 뭐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고 하면 시장주의에 배제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정체되고 낙후된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들은 뭐라고 하냐? 어? 우리가 다 함께 대기업이. 니들은 뭐야? 정부는? 돈이나 줘.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주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정체되고 낙후된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까지 물길이 이렇게 왔는데 이 물길을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파이프라인도 돌려야 되고
룰들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수요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봐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를 창출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 주요 대도시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2030년부터 또는 2025년부터 30년부터 이제 친환경 자동차 이외에는 출입 못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수요가 창출될까요? 네?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현대자동차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견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 현대자동차 대기업들 다 지원해야죠. 당신들이 수소차를 계속하려면 수소차 지원해줄게. 네? 전기차는 부품도 많지 않으니까 전기차로 이전할 때 망한다고 하는 건 중소기업들. 왜 지금 GM을 갖다가 산업은행에서 11조씩 줘가지고 정부 세금으로 기업을 유지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정부가 투자공사 만들어서 중소기업하고 컨소시엄 형성해가지고 정부의 100년 친환경 자동차 대전환 프로젝트에 주축을 담당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타 한 5피 정도는 됩니다. 정부가 수요 창출해주고 그 다음에 대기업만이 아니라 이 막강한 수요를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또 정부가 투자해주고 현대자동차가 또 미래를 대비한 걸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고용 창출되죠? 중소기업 살리죠? 그 다음에 산업 혁신되죠? 미세먼지 잡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기재부는 예산 가지고 상원 노릇하는 데가 기재부지 어떠한 경제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다. IMF 이후에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은 없어요. 다 관치라고 해서 다 없애버리고 대기업들이 하는 거 다 돈만 밀어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살자고 하는 게 뭐냐? 현대나 삼성 같은 데서 가서 우리 보조금 얼마 줄 거냐? 규제 완화 뭐 해줄 거냐? 이거가 산자부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정부 시스템화에서 이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미래 산업 전략을 낼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마인드를 가진 정당, 정의당밖에 없어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거 해야죠. 그게 혁신이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이 카메라는 뭐죠? 개인은 누구시죠? 그냥 신발. 제가 카메라가 있으면 말이 자꾸만 제약이 돼. 아 이거 언론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확대가 깎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부. 그렇지만 전기를 계속 써야 되는데 에? 원전만 줄이자 그럼 국민들이 이해합니까? 아닙니까? 안하죠. 그러니까 대체에너지 강력한 수요정책 우리 지금 전기를 너무나 흥청망청 쓰잖아요. 수요정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공급 전략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라서 원전을 줄여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수요전략을 국민들하고 아주 허심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어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는 계량기에서 우리가 쓴 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얼마 썼는지도 잘 모르고 한전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쓰는 거 이게 뭐 내가 가서 돈 주고 사는 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껴 쓴단 말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그래서 뭐 화장지도 좀 두 장 쓰고 한 장 쓰고 이렇게 아껴 쓰는데 전기는 아껴 쓴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냥 뭐 계량기가 알아서 계량하고 그냥 우리는 고지서만 받는 거야. 그리고 전기 요금이 엄청 싸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사는 거예요 전기를. 그러니까 계량기에 예를 들면 내가 이 뭡니까 인터넷으로 내가 지금 보면은 충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에? 우리가 왜 휘발유 채우듯이 휘발유가 몇 킬로 안 남았어
한 2시간밖에 못 쓸 것 같아. 정리가 남은 게 계속 희롱화 가면은 내가 예를 들면 뭐 2만 원어치를 더 충전한다든지 4만 원어치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번거로워서 어떤 데는 완전히 블랙아웃 되는 경우도 있구나 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줄이게 된다. 내가 정리 쓰는 걸 체크해보게 된다. 불필요한 걸 안 쓰게 된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거를 또 우리처럼 이렇게 뭐 무조건 해라 그러면 반발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발적인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써서 자기가 수요 관리를 하는 쪽은 싸게 해주는 거예요. 응? 싸게 해주고 강제로 안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포함해서 과감하게 절전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가 울트라 소비국이에요. 세계에서 1위국이에요. 전기 쓰고. 싸니까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그리고 원전의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는 거예요. 줄이고, 원전도 점차 줄이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기 대체, 전기 대안도 없이 원전만 줄이겠다. 이런 국민들이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지금 조선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조선소의 대우조선이 망하게 된 핵심이 뭐냐면 해양플랜트예요. 해양플랜트 과잉 설비 때문에. 근데 이 해양플랜트 과잉 설비는 해상 풍력발전 기술 그 다음에 또 그 저 기술 설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한수원이 뭐 하는 데냐면 원전 만들어요. 원전이 기득권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수백 가지씩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혁신 산업은 가치가 혁신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체가 혁신이 돼야 되죠.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100번 양보해서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25조 지원했는데 네? 뭐 지원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펩리스라고 말하자면 그 비메모리 그 설계업체들이죠. 네? 이 설계업체 중소기업들이에요. 여기는 6천억 정도 지원해가지고 다 삼성에 의존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제가 화가 많이 나죠. 문재인 정부 이거 뭐야? 삼성 100번 양보해서 삼성 20조 지원해주고 페미스 중소기업들 한 5조 지원해서 독립적으로 이 중소기업의 인프라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이라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고려가 전혀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혁신 정책이라는 거는 삼성, 현대, SK 이 대기업들이 자기 외부 세우들에 세금 지원하면서 가서 뽑으면서 한 거예요. 따지고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결국은 지금 대기업들 완전히 뭡니까?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골매맞고 완전히 턴을 해가지고 지금 거시경제 지표라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의 자체 혁신 전략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대기업 위주 성장 전략으로 완전히 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 지표가 어렵고 한데 경제는 하나쯤의 성과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구조개혁, 우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냐. 그러면 좀 견디기라도 하죠. 근데 완전히 지금 구조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민생경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다는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에서 우리 정의당이 집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경제 민생에 대해서 대안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제 구조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날 세워서 급진성을 경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고 또 실패한 이런 경제를 어떻게 하면 구조개혁을 통해서 정의로운 경제로 나갈 수 있나,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혁신성장을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이 내놔야 되죠.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런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는 우리밖에 없다. 왜? 기본적으로 혁신에 대한 어떤 관점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큰 당에 비해서 인프라도 취약하고 하지만 이런 어떤 경제 구조개혁, 말하자면 다시 원점으로 한 발 좀 뭐 개혁하려고 한 발 막 거창하게 내딛었다가 막 완전히 몰매 맞고 흡신 두들겨 맞고 지금 다시 이렇게 네? 대기업의 숨은 형국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장기적인 어떤 민생 개혁을 위해서 경제 구조 개혁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설득력,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흔들림 없는 개혁 의지를 갖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유능한 민주주의자 그룹으로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이다. 제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맡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저로서는 그냥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를 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 우리가 100을 주장했지만 뭐 의원정수 확대라든지 또 연동형 100%라든지 비례성 100%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현재와 같은 이런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대결 정치 구조 속에서 그래도 일정한 타협을 통해서 개선의 방향을 담은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큰 성과라고 봐요. 우리는 100을 주장하지만 100을 주장해서 멋있기만 하고 결과는 제로인다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100을 주장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100이 아니면 80, 80이 아니면 50, 50이 아니면 20이라도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삶을 돕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협은 보통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가지고 끝끝내 이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그걸 해야 돼요. 다양한 시민운동들이 있죠.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5천만 국민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정하는 공간이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령도 정하고 정책도 정하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노동자들만 옳은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해도 존중해주고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힘만큼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저는 좋은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유능한 민주주의 그룹을 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과의 차이는 뭐냐, 지금 민주당은 촛불 이전에 아니한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상당 부분도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시민들의 의지가 있지 뭐 민주당을 뭘 어떻게 살려야 된다는 국민들은 그닥 많지 않아요 사실. 그죠? 우리는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도 민주당보다 우리 정의당의 역할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정의당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힘을 갖지 않으면 누구한테 끌려갑니까? 자유한국당한테 끌려가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개혁, 변화 그것은 우리 정의당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것을 그게 올바른 인식이라고 하면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함께 정치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또 수구 세력의 도발을 저지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로 전환을 가는 그 중심에 정당이 확고하게 중심을 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경제가 좀 감이 오세요? 네. 더 많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이야기되는 어떤 우리 이제 정의의 개념이 누구도 첫 번째 그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경제가 돼야 된다. 그건 헌법정신. 그래서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노동의 정당한 공정한 대가가 주어져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돼야 돼. 마구 파고 마구 훼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미세먼지 공포가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숨도 어느 날 못 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요즘에 논란이 되는 김원순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얘기들은 또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몇 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정이 이렇게 들렸고 한 달이면 달려 이경진이라고 합니다. 영진씨요? 네. 정의당 입당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오늘 자리가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신 거 듣고 바로 그거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은데 그게 언론에 어필이 되거나 아니 언론에 발판 중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아 정의당에서 뭐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지 좀 많이 그러니까 정의당이 뭔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없었다 이런 지적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비전 제시가 돼야 될 시기예요. 돼야 될 시기고 저는 이제 대선 마치고 나서 주로 이제 특히 그 경제 민생 분야에 우리 쪽에 우리 당의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리고 제가 당직을 맡고 있지 않고 정계특위를 6개월 맡으면서 사실은 선거제도에 올인했었어요. 그래서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만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이 왜 정의당인가가 좀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 저도 생각을 합니다. TV 유튜브 TV 하시나요? 뭐 유튜브 TV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게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TV를 다들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심상정 의원님도 너무 잘하시니까 자꾸 저 같은 사람들도 찾아서 볼 수 있게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제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는 이제 트위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고 회복도 좀 굉장히 많은데 요즘 또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선거제도 개혁하느라 한 6개월 동안 올인하면서 다른 거 어떤 거는 거의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는 이제 내년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의당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고 또 정의당이 다른 정당과 달리
우리 국민들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할 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손이 막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럼 짧게 짧게 하죠. 네, 저쪽 앞에서 먼저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기 먼저. 네, 감사합니다. 네. 동궁구에서 주호진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오늘 그 의원님 강의를 듣고 의원님의 대통령 당선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백일기도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백일기도? 네. 백일기도 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 전략 투표에 대한 거였는데요. 제가 정의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투표지 주장을 들었을 때는 그 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배적인 투표 행태가 뭐냐. 그걸 상징하는 말이 있어요. 투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 그놈이? 아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다 그 X가 그 X다. 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대변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정당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투표 행태로 또는 민주당의 투표 전략으로 정착되고 있거든요. 근데 진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6.5% 받았죠. 심상정이 당선은 안 돼도 6%를 받은 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심상정이 15%를 받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된다. 심상정이 30%를 받았다. 그러면은 실제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해찬 대표의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표현은 안 하지만 심상정의 한마디에 더 신경 쓰실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제가 6%만큼 누구를 움직입니까? 예, 국민들을 움직이는데 또 결정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는 우리 정의당의 한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대세를 좌우하죠. 그러니까 정치는 대통령이 누군가 그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거 때에 몇 퍼센트씩을 받았는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원하는 비전이 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매번 차선의 정책을 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요구, 내 삶에 필요한 요구를 시대정신으로 적극적으로 표출하는데 소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방법과 그런 차선의 정책이 십수년 동안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정체되어 왔다. 적어도 촛불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차선의 정책 갖고는, 차선의 선택 갖고는 이룰 수 없다. 그건 최선의 정책이 돼야 돼. 그게 정의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권을 행사할 때 나를 대변하고 내 삶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 세력을 선택하는 것이 참 정권의 가장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탈리아의 그 보비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투표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투표권이 보장된 것이 내가 열심히 투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아주 유명한 글을 썼거든요. 투표는 북한도 하고 중국도 합니다. 투표율 굉장히 높아요. 그럼 거기가 가장 민주주의인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주의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투표해야 될지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체제라고 했어요. 말이 복잡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왜 우리는 짬뽕과 짜장면 중에서만 골라야 하나? 나는 볶음밥을 먹고 싶어. 나는 막 짜장면 질렸어. 그러니까 짜장면을 내가 실제 좋아하는 사람 먹어도 되는 건데 나는 볶음밥 먹고 싶어. 나는 잡채밥을 먹고 싶어. 근데 메뉴에 없어. 그러면 이미 그것으로 나의 참정권의 절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빼앗긴 것이다. 빼앗긴 것이다. 그게 그분의 주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볶음밥을 메뉴에
올리는 노력.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정의당이 내 뜻하고 같은데 너무 힘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없어 여기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투표하고 싶은 정당. 누구에게 투표해야 될지 확신이 서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투표하는 것보다 우선된 우리 시민의 참정권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좀 얘기는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내가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어떤 다양성,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가속도를 붙을 수 있어요. 제가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하는 이유는 뭐냐. 선거제도 설계로부터 정의당이 몇 석을 더 얻을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전략투표 익숙한 우리의 전략투표 그것은 꼭 그 전략투표가 아니라도 뭐 투표할 때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건 우리는 너무나 이게 지배적인 그것을 회의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수십 년간의 그런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한 것인데 누구나 전략적인 고민을 하죠. 그런데 왜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이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또렷한 어떤 선택지를 제시하는 주체적인 한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될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제도가 바뀌면 일정하게 아 저기 찍어주면 된다 이런 어떤 작은 변화라 하더라도 그 변화의 구멍을 통해서 투표 심리의 어떤 소신 투표 심리가 저는 획기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선거제도 변화로 인한 말하자면 선거 환경의 변화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목적하는 바다. 예를 들면 우리 정의당의 이제 능력을 보여주려면 좋은 또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좋은 정치인이 많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 우리 당에 있고 그래야 예를 들면 아까 노회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야 이제 지지가 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정의당에 오고 싶어도 정의당에서 내 정치적 기회를 갖기 어려우니까 옵니까? 안 오잖아요. 전국 민주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제도가 좀 바뀌어서 정의당 지금 이 우리가 여야 합의한 선거제도 하에는 민주당보다 우리 당이 비례 숫자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 제도에 하면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의당 가서 내가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심상정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이 당을 확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민심을 움직이려면 뭐 마이크 소리도 커야 되고 여러 사람 좋은 정치인도 있어야 되고 홍보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이래야 이게 되는 거지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자본이 없으면 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규모의 한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면은 좋은 분들이 정의당에 와서 일하고 정의당에 와서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 또 시민들도 저기 찍어주면 되겠네 이번에는 또 소표율제까지 있다는데 저 사람 찍어줘서 돼야 되겠다 저 몇 번이나 나와가지고 진짜 사람도 좋고 그런데 당이 작아서 그런 사람들 이번에는 찍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전략투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 당이 내가 투표까지를 줄 만큼 저 당이 진짜 이후에 집권 세력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확 바꾸겠다. 좀 빨리 키워줘야지. 이런 어떤 우리 정의당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제도적인 환경 때문에 저 사람 참 좋은데 되겠어? 찍어주면? 이게 이제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그 제도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냐 이거 가지고 언론에서만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제도 설계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아주 익숙한 전략투표의 패턴을 넘어서서 자기가 소식투표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이렇게 선택해도 좋겠다는 그런
그 투표 환경을 바꾸고 또 정의당의 좋은 분들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전반적인 환경 변화가 제가 선거제도 개혁의 그 필요성을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하는 이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질문하신 날이 2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예, 여섯 번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비슷한 주제면은 묶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고양시에서 제 심상정 의원님 찍어드리고 현재는 제 지역구에 사세요? 지금은 이제 은평구로 이사하고 박태욱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제가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름.